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마침내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캐릭터화한 웹툰 세븐페이츠 차코가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이브는 지난 11월 4일 회사 설명회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캐릭터화한 웹툰과 웹소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이브 발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웹툰 세븐페이츠 차코는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는 일곱 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하이브가 공개한 BTS 웹툰과 웹소설의 일부 장면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수많은 BTS 팬들로부터 BTS 멤버들을 지나치게 성적 대상화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서 하이브는 회사 설명회에서 공개돼서 논란이 된 장면들은 일반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BTS 웹툰과 웹소설은 결코 전 세계 BTS 팬들이 걱정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담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마침내 방탄소년단 웹툰 세븐페이츠 차코의 발표 날짜와 함께 티저 영상이 전격 공개돼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븐페이츠 차코의 티저 영상과 함께 7명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개별 티저 사진들도 공개되었는데요. 방탄소년단 웹툰 세븐페이츠 차코는 오는 1월 14일 네이버 웹툰과 왓패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방탄소년단 웹툰 세븐페이츠 차코의 공개 소식에 전 세계 BTS 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결코 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태.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